예,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오랜만에 강좌를 다시 한번 적네요. 자, 보시면은 자, 먼저 원래는 그 매니지 관리 프로그램에다가 좌석들을 나타내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질문이 들어온 것도 있기도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새로 바로 이제 보여드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예, 그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자, 바로 문제부터 들어갈게요. 지금 이렇게 로그인 테스트 이제 화면이 있고요. 자, 하지만 지금 작동 안 하죠. 그 다음에 매니지 뷰도 있는데 틀면은 돌아가긴 하는데 이것도 뭐 이제 연결된 것도 아니고요. 지금 그 다음에 로그인 테스트죠. 이게 로그인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 고친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테스트란 아이디가 있을 때 있으면은 작동 안 하고 테스트란 아이디가 없으면은 이제 이렇게 인서트를 해주라 이렇게 막 바꿨는데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그냥 따로 돌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지금 좀만 고치겠습니다. 지금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고쳐주도록 하고 이것도 좀 약간 그 이제 메서드 명이 좋지가 않으니까 이것도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있는 클래스였죠. 이거는 제가 설명 안 드리고 그냥 고친 다음에 바로 이제 GitHub 소스로 드릴 테니까요. 그냥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게 고치는 거 아니니까요. 자, 이제 오늘 할 작업은 자, 지금 그림을 그리다 말았는데, 자, 여기다가, 자, 오늘 할 작업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로그인 프레임이 있죠? 로그인 프레임이 있고, 밑에 이제 네트워크가 돌아가죠, 네트워크가. 이제 사용자가 보는 쪽은 사용자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용자 이렇게 보고 있겠죠? 프레임 화면은 로그인 화면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이제 가야 되면은 매니지먼트 이제 프레임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서는 백단에서는 이렇게 네트워크 로그인 이제 프레임 밑에서는 이제 네트워크가 이렇게 돌아가야겠죠. 가지고 사용자 로그인 같은 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처리를 해야 되고요. 가지고 결과를 이렇게 돌려주겠죠. 결과 이렇게 돌려주고 로그인 성공했을 때 매니지가 뜨고 로그인 실패하면은 다시 뭐안 된다 이렇게 뜨게 되겠죠. 자, 제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그인을 이제 이런 데다가 같이 연동을 해가지고 로그인 프레임 안에서 이렇게 뭐 로그인 프레임 안에다가 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했는데 이런 거는 객체 지향에는 맞진 않고요. 자, 이제 객체 해가지고 이 안에서 막 이벤트 액션 처리해서 막 여기서 직접 이렇게 호출해줬었는데 이런 거는 객체 지향에 맞지 않는다고 하고요.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자, 관심사에 분리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이제 메인 컨트롤러 가지고 그냥 이름 짓기 쉽게 메인으로 한번 클래스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해가지고 얘가 이제 이렇게 통신을 하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면은 얘가 알아서 이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컨트롤 해주는 뭐 그런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가지고 잠시만요. 예, 가지고 일단 맨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야겠죠? 자, 맨 클래스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 좀 잠깐 고치고 올게요. 이 부분은 소스 제가 따로 말안 합니다. 예. 자, 보시면은 로그인 테스트가 지금 바꿔준 게 뭐냐면요, 제가 잠깐 일시정지했는데 이거 스태틱들을 전부 다 그냥 빼주고 그냥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해줬고요. 뭐 이름 좀 바꾼 정도, 이제 이름을 좀더 보기 쉽게, 초기화 데이터베이스, 로그인 체크.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줬습니다. 예. 뭐, 이제 이거, 스태틱이었고, 뭐, 이 안에 뭐 들어갔었는데, 이런 거좀다 빼준 것 뿐이고요. 예. 이제 메모리 형식 잊지 말아주시고. 자.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매니저. 원래? 여기서는 지금 메모리로 안 들어가네요. 이거 그건가? 예, 어쨌든. 에,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냥 잘 돌아가겠죠, 알아서. 예, 무책임하죠? 예, 이거 나중에 작동 안 하면 이것만 바꿔주시면 될것 같고요. 예. 자, 요거를 이제 메모리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메모리에서 그냥 돌리도록 하죠. 메모리에서 돌아가 이렇게. 자, 로그인 잘 작동할까요? 예, 잘 동작합니다. 메모리도.
앞으로 계속 메모리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자, 일단은 밑작업을 된 거죠, 어느 정도. 이제 여기 지금 테스트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지금 로그인 테스트를 이제 실제 그걸로, 실제 돌아갈 수 있는 기능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XX 오브젝트라고 이제 DB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가지고 그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패키지를 다오 다 예. 이렇게 해도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다오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얘를 좀 승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격을 해서 로그인 테스트를 이제 이렇게 올려 주시고요. 이름을 바꿔 주시고 다오를 이제 로그인 다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얘도 이제 H2B 얘도 그냥 H2DB 인 이셜라이저 이렇게 그냥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그인 다오도 뭐잘 들어가고요. 메인은 그냥 냅두도록 할게요. 그냥 보기 편하시라고. 예,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저 테스트 이런 곳에다가 잘 모아둬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어쨌든 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밑작업 한번 끝난 거 같고요. 요거는 이제 이 로그인 다운은 이제 그대로 쓸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대로 여기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 있는 메소드들은 그대로 쓸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자, 이거 근데 하지만 이 지금 초기화 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어디 한번 이제 초기화 패키지를 이제 메인 패키지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패키지를 만들어 주시고 이제 오늘 핵심이죠. 이제 메인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대로 이제 작업을 할 건데 메 이렇게 접 지금 이렇게 그 이런 신호를 주고 받으려면은 이제 메인이 이제 로그인 프레임과 매니지 프레임 이런 객체들을 주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먼저 로그인 프레임은 프레임 이렇게 한번 주소값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파일 변수 클래스명을 제대로 못 적었네요. 예, 이렇게 한번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도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트워크를 어떻게 한번 만들어 줄까? 그냥 이렇게 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고 가장 그 뭐지? 예, 로그인 다오. 다오 로그인 할까요? 아씨, 다오 로그인 하겠습니다. 예, 이름 짓기가 항상 어려워요. 이제 제식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냥 저는 이런 식의 그 추상화를 먼 그러니까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가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가지고요. 예,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여기서 아 이게 아니 메인 이제 메인 에이씨 예 메인 함수는 이제 딴데 있는 메인 함수는 원래 있으면 안 돼요. 가지고 여기서만 메인 함수를 적어줘서 얘가 이렇게 작업을 해 주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자. 여기서 이제 new login 프레임을 해 주면은 일단 이게 뜨겠죠? 자, 먼저 실행해 볼까요? 예, 이게 뜨겠죠? 이제 할 일은 가장 먼저 이제 로그인 프레임이 요거를 띄었으면은 요걸 띄었으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메인 클래스가 신호를 받아가지고 프레임 매니지를 띄울 거예요. 프레임 매니지. 점 퍼블릭 보이드 쇼 프레임 매니지 해서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프레임 매니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까요? 예. 예. 예외처리도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그냥 지금 당장은 프로그램이 돌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이제 여기서 자, 어디 보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자, 얘가 그 지금 이렇게 통신을 해가지고 성공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이제 이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가지고 여부를 아는데 여부를 알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다시 메인한테 돌려줘야 되니까 중요한 거는 이 로그인 프레임이 메인 클래스에 대한 주소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이 주소를 가르쳐주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그 프레임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해준 다음에요. 해주고요. 이 놈을 지워주시고, 자 프레임 로그인 점 셋, 셋으로 이제 셋 메인 개수를 써서 디스 이렇게 줄까요? 어디 보자 메인은. 이렇게 해서 메인을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셋 메인이 없죠? 자, 컨트롤 1번을 자, 지금 이 만든 메인을 얘한테 주도록 하는 겁니다. 가지고 셋 메인으로 해주셔가지고요. 자, 이제 보시면 컨트롤 1번을 누르시면은 이제 크리에이트 메소드가 나오는데 이렇게 한번 셋 메인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임포트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 녀석이 이제 메인 주소를 알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이제 메인 주소를 알고 있는데, 자, 디스.메인은 이제 받은 메인이죠. 자, 여기서 이제 이벤트가 성공했다 하면은 이벤트가 성공하면은 그 이제 메인한테 저거 좀 띄워줘. 이제 하면 되겠죠. 메인한 이제 이벤트가 성공했을 때. 이제 메인아 너 쇼프레임 매니지 좀 띄워줘 이런 식으로 이제 호출을 해주면은 얘가 이제 이 함수로 호출시키겠죠? 자 메인을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해야 될 일은 자 이제 해야 될 일은 요거를 지금 요 작업 이제 메인아 띄워줘 이벤트를 받아서 메인아 띄워줘 하는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 보자. 예. 좀 약간 지치네요. 잠시만 쉴까요?